안녕하세요. 스토리입니다. 오늘 하체 운동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하체 운동 레그프레스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근무 끝내고 지금 레슨하고 지금 이제 미지 와서 운동하려고 왔어요. 아쉽게도 오늘 또 저랑 같이 운동을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런 지금 촬영해주는 것도 같이 해주고 있는 우리 캐틴 추. 오늘 마지막 근무예요. 다른 곳을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합니다. 좀 아쉽지만은, 저 그래도, 일단은 우리 민식이 형 가는 길도 굉장히 또 축복하고요. 저 민식이 형이 그쪽 가서도 좋은 선생님으로서, 좋은 트레이너로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쪽으로 종종 놀러 갈게요. 네. 반갑게 맞이해주세요. 네. 일단은 프레스, 한번 잡아주시면은 지금 파워 레그 프레스 할 거예요. 중량은 사실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스쿼트는 못할 것 같고요. 일단 레그프레스로 할게요. 다이어트 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지금 레그프레스, 파워 레그프레스 디센딩 세트를 운동했고요. 저는 2월 12일 그때 설 다음일 거예요. 2월 12일 날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엊그제 계란 15판 샀어요. 여러분들도 이제 다이어트 시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힘든 건 다 알고 있고요. 어려운 건 다 알고 있는데 즐겁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몸 만드는 건 과학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바디빌딩이 사이언스라고 생각해요. 저는. 그래서 내 몸에 맞게끔 공식대로 공부한 대로 맞춰가면서 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민식이 하실 말씀 있으면 음성이라도 좀 해주세요.
다음에 봬요. 네, 다음에 조만간에 민식이 형도 좋은 모습으로 같이 운동하는 모습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